네, 두 번째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북이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탑에 있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그냥 처음 보통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리게 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물론 이걸 똑같이 사진같이 한다면 좀더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턴을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은 얘가 훨씬 더 퀄리티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이점.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림을 많이 그림 이제 그 퀄리티 훨씬 좋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자,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뭐 발톱 다섯 개 있고. 자, 이제 그 새끼 거북이라고 친다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얘가 새끼 거북이들을 보면요, 얘네 키워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 무늬가 미니어처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이 하나하나의 등갑에 있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되고, 얘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부분이 해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게 등갑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이런 결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결들이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조개 같은 경우도 이게 보게 되면은 이런 잡아보면은 조개에 이런 결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들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 얘도 처음에는 조개가 요만했을 텐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이렇게 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나이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를 감안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각자 이거는 알면 훨씬 더 좋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상의 그런 특징인 거고, 저희가 항상 할때 쓰게 사용하는 특징인 거고, 그거 빼고 이제 다른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똑같아요. 기본 도형으로 나가는 거, 저희는 어차피 그림을 그려 봐야 되니까 기본 도형으로 등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등갑이 이렇게 생겼고, 얘들이 이제 물속에 있으면 이제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숨도 쉬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목에 이렇게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거북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져 있어요. 파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개를 들었을 때도 이목 부분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에 많이 입는 터틀넥이라고 그러죠. 목티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입고, 삼각형의 눈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셔도 되는데, 왜 어렸을 때 장난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움직이려면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디자인 쪽에서는 힌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절로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런 관절의 포인트들이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얘는 실로 뼈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얘를 축으로 뭐 발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그릴 수는 없더라도 이런 축을 설정하고 그리게 되면은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본 도형, 그죠? 네모한 걸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얘도 자, 이렇게 작게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축을 설정하게 되면은 어색하지 않게 그 균형 있게 그려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기점으로, 그죠? 가운데 기점으로 좌우 대칭하니까 여기 이제 꼬리도 꼬리도 삼각형으로 나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패턴들을 기본적인 패턴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 같은 경우도 이런 세모들로 발톱들이 5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나는 가려져 있네요. 그리고 근데 가려져 있지만 제가 실수로 얘를 좀 밖으로 나가게 그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맞게끔 이제 안쪽에 있는 다섯 번째 발가락도 그려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도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얘도 발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어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대충 나왔으면은 다 지우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 있는 둥근 부분들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균형 있게끔 안쪽으로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기점으로 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패턴을 보게 되면은 얘가 가운데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으로 통해서 자 이렇게 얘도 이제 이렇게 나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얘도 근데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쪽 부분은 확실히 긋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기가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얘 있는 덩어리와 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여기는 이 기준 라인을 그냥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개수를 세서 하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일단 시간 관계상 이 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대충 반 위주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가운데는 해보면 얘를 둥글게 겹치게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운데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설정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좀더 맞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꼭지점들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수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큰 형태가 맞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는 영역도 이렇게 많이 안 고쳐도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의 덩어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판단해서 뭐 조금 더 이제 형태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여기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틀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반복된 패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얼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약간 비올때 이렇게 비가 안 왔을 때논 같은 거막 갈라지는 것처럼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둥근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할수 있고 옆으로 갈수록 좀 좁아진다면은 이 패턴만으로도 이렇게 입체감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뭐 펜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연필로도 할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패턴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부분, 이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사실 좀뭐 어려운 텍스처 같아 보이지만, 약간 물고기 비늘같이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상처가 생기면서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생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일러스트적으로 패턴으로 반복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패턴을 찾게 되면은, 이발 같은 경우는 얘의 곱하기 4죠, 지금.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발톱의 디테일들. 이렇게, 뭐, 이제 디테일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색깔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패턴은, 그러니까 얘, 왜 3D 같은 거 모델링 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그냥, 안 입히게 되지만, 이게 그 위에 이제 텍스처.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이 텍스처가 얼마나 고급이냐, 이렇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얼마나 더, 뭐, 퀄리티를 높이냐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화질의 그림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효과를 줘가지고, 항상 사실적인 그래픽만 좋은 그래픽이 아닌 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패턴을 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중에 손을 여러 가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곱하기 4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부지런하게 넣게 되면은 이 효과가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해놨던 부분들의 이런 덩어리들, 이런 피스들을 여기를, 이제 맞춰서 각자 덩어리들을 표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네요. 여기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각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어떠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특징들, 물론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셔도 물론 상관없겠죠. 자, 여기도 꼭지점들. 왜냐면 연결될수록 좀더 면이 잘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수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운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셨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그만, 처음에 이 형태에 정말 조그만 애였을 텐데, 지금 잘 보면은 이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얘는 미러링, 그러니까 뭐 미러처럼, 미러 효과처럼 반대로 진행하고 있고, 얘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여기가, 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기도 결국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디자인틱하게 아예 똑같은 텍스처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향으로 약간씩 다르게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관찰하시면은 충분히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넣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시간 어떻게 더 얼마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꽤 많으셨죠. 자, 이렇게 패턴이 이제 학습이 됐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잘하면서 반만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동일한 패턴을 이루고 있으니까 뭐랄까요? 이러한 패턴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심하실 게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대상을 찾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념해서 이게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적으로 하셔도 되고 더 간결하게 더 디자인틱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북이 드로잉 같은 거뭐 터틀 드로잉이라고 뭐 어떻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의 이런 부분들에 뭐 별표도 넣고 일부러 패턴화 시켜가지고 별표도 넣고 뭐 또가 뭐가 있었더라. 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넣어서 디자인틱하게 하는 분들이 표현하신 분들이 꽤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만 돼도 이게 거북이의 그 패턴 느낌이 나겠죠? 이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 펜이냐 뭐 연필이냐 어떤 뭐 색연필에 따라서 색을 넣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느낌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적인 그리든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주시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그림이 안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에 있는 그러니까 그림들 딴 거를 보게 되면은 무슨 아기 얘 같은 제가 또 그릴 아기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뭐 러프하게 해보더라도 뭐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러프하게 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삼각형으로 퍼스펙티브라 그러는데 약간 45도로 들어가 있는 이런 뷰에 있는 그림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나중에 중급에서 좀 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통으로 거북이가 애기 거북인 것 같아요. 애기 바다 거북일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발 부분. 그러니까 어디를 더 신경 써서 그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가 더 패턴화되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형태가 중요하니까요. 빨리 그리기 위해서 지금 좀 빨리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얼굴 부분에, 얼굴 부분에, 이런, 눈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하니까요. 약간 익살스러운 귀여운 형태를 가지고 있죠. 눈이야 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눈 정도 일단 표현해 주시고요. 일단 좀 간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됐으면은 생략할 부분 좀 생략하고요. 콧구멍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보죠. 이 부분이 두께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익살스럽고 귀엽네요. 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은 얘그 귀여운 바다 거북이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덩어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그려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느끼겠구나 할 만한 요소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주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패턴이 돼서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패턴들을 표현하게 되면은 디테일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기보다 여기 있는 무늬들. 이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무늬들을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맞게 배치를 해서 표현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효과가 훨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빛받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자, 이런 부분들. 이게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반복되는 걸잘 살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뭐잘 그렸다. 뭐, 야, 이거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커스를. 여기는 다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땐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림 그리실 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림이 좀더 재밌어지고 쉬워집니다. 이게. 맨날 그 짜증나게 그런 거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인지라 그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그림이 생각보다 더 쉽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옆에 뭐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간결하게 일단 등가 표현하고, 그렇지만 이런 주제들이 와서 여기는 좀 그냥 생략하는 위주로 여기, 근데 지만 여기도 패턴이 있죠. 이런 결들, 이게 아마 거북이가 팔이 움직이게 더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략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기도 면을 찾아서 넣게 되고,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된과 동시에 여기도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더 그림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여기 막 갈라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패턴을 파악해서 굳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그냥 살아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 효과가 주름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포커스가 여기 와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얘로 시선이 외부로 시선이 가는 거야. 가가지고
얘가 이 위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 여기서는 엄청 디테일해지네요.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는 거죠. 큰 부분, 이쪽 팔에 있는 부분은 크고,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리고 빛 때문에, 덩어리감들도 생기게 되고요. 물론 똑같이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인 패턴으로 덩어리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감하게 생략도 할수 있고요. 이제 그림이란 게이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더 재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두운 부분 이거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진행하면서 뭐 퀄리티를 올려준다든지 여기 이제 등각 부분도 러프한 스케치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부분들 패턴들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습관 같은 게 생기시게 되면은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각적인 정보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더 디테일한 거는 시간 투자. 그러니까 드로잉 하시 어첫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그 시간 투자 하게 되면 더 드로잉이 디테일해지는 거고 여기서 좀더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느낌을 저랑 또 다른 다양한 느낌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리는 시범은 설명드리기 위한 습작 같은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림의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고 이론을 드린 거죠. 그리고 암기하기 위한 어떤 꼼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꼼수가 아니라 이런 걸 토대로 빛, 뭐,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의 얼굴 부분에 더 올리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실제보다 뭐더 디테일하게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하게 되면은 거북이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그리기 쉽고 여기서 좀더 사람들이 야, 엔딩은 이거 어떻게 그렸냐, 진짜 잘 그렸다라고 하게 되려면은 이제 이런 주름 같은 경우를 주름 같은 거를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 디테일하게 넣어서 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더, 와,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만큼 이 대상을 관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로잉 입지에는 굉장히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고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런 걸 토대로, 그 패턴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네,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그 대상을 표현하는데 중요하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러 가시면은 아마 똑같은 스킬적인 게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상을 표현하는 부분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 뭐 아무튼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림이 좀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이거를 그려보시도록 그려보셨으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인체 위주로 한번 들어가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시간 가까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얘를 수업 들을 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부담 없이 올려주세요. 비밀글로 올리셔도 되니까. 네, 올려줘서 저도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제 조언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